금정문화재단 10월 유튜브 구독 이벤트 당첨 데이. 네. 맞습니다. 이제 결과 발표해야죠. 예, 저희가 10월 23일부터 11월 6일 23시 59분까지 정확하게 잘라서 네, 추첨 아니 응모를 받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벤트 선물로 저희가 스타벅스 카페 아메리카노 두 잔과 7레이어 가나슈 케이크 클라우드 치즈케이크 기프티콘을 20장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받으실 영광의 분들을 선정해 보도록 할 건데, 네. 자 우선 그 지난 이벤트들에서 선정이 되셨던 분들은 이번에 제외가 된다는 점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미 구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응모가 가능하다. 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네, 네 뜸 안 들이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겠습니다. 자, 영광의 추첨자 누구일까? 가자. 아, 잠깐만. 이게 중간에 한번 누르면 자꾸 복사가 깨지는군요. 그러니까 바로 가야 되네 그냥. 자, 가자. 네, 첫째 신송이님. 네. 축하드립니다. 신송이님. 네,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당첨자인 만큼 네. 큰 눈이 따르리라 네. 생각이 됩니다. 자, 전화번호는 저희가 뒷번호만 네, 기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사람, 이번 추첨자 진혜련님. 진혜련님, 8213. 네. 8213, 진혜련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3번 추첨자 김수연님. 네. 세상의 모든 행운을 당신에게 네. 1846 네. 가자! 자, 네 번째 공신성님 아, 이름이 굉장히 멋있으시네요. 예. 공신성님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네 다섯 번째 조경행님입니다. 네. 그리고 593 네. 그리고 여섯 번째 진선남님입니다. 아, 전선남님 Sorry. 예, 전선남님 예, 축하드립니다. 1694 네. 네. 자 일곱 번째 마 경님 아, 또 강렬한 이름을 또 가지고 계신 네, 마경님 네. 네, 축하드립니다. 강수연님 네, 강수연님 네, 4602 강수연님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홉 번째 헌식님 네, 헌식님 네, 1613번 뒷번호 예, 축하드립니다. 김진만님 바로 네. 2, 아 절반 왔죠. 수만 번. 아, 그렇죠. 아. 아직 안 나왔다. 네, 아직. 하지만 아직 반이나 남았다. 할 수 네. 있다.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열한 번째. 가자. 박찬종님 9914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문사랑님 7358번 감사합니다. 네, 사랑이 가득하시길. 네. 그리고 자, 열세 번째. 조경희님 6593번이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6593 조경희님. 그리고 14번째. 어? 조경희님이 두 번 나오신 거예요 지금? 아니요. 조은빈님인데? 아니 여기 5번에 6593. 어? 이건 못 걸렀네? 빼자. 아니 아니지 두 번 되신 거예요. 랜덤으로. 응?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명단에는 한 명이 있는데 네네네. 아, 그럴 수 있지. 와, 조경희님 대박! 아, 이러면 조경희님 두 번 받는 게 맞나요? 잠깐만. 아니지. 아니죠. 빼야 한 분이시니까 두 네. 번의 아, 그냥, 축하를 예. 드리면서 복권 한 장 사십시오. 이 정도. 와,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네, 아, 이게 예, 제가 중복자가 뺐고요, 일단. 근데 랜덤 추첨이니까 두 번이 걸리신 거예요. 와, 진짜 어떻게 이럴 예, 수가 있죠? 운이 굉장히 좋으시다. 하지만 저희가 축하드립니다. 두 개를 드릴 수는 없고 네. 네, 두 배의 행운을 만끽하시기 바라고 큰 사랑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와. 타자인 조은비님 이제 가져가시는 걸로 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 이게 되네요. 와 이게 되네. 네, 이게 되네. 이게 저희가 그래도 이번에도 200분이 넘으시거든요. 네. 0.5%의 제곱이니까 네. 예. 로또를 사셔야 됩니다. 예, 복권 한 장 사시는 걸로 예, 로또 하겠습니다. 로또 1층 당첨 확률이 네. 10에 7제곱승으로 알고 있는데 아 굉장히 예.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 뚫어볼 만하지 않나. 조경희님 행운이 가득한 연말 예, 되신 것 같고 자 다음 14번째 가보겠습니다. 부럽. 네. 권민희님 네. 축하드립니다. 0170입니다. 네, 0170 권민희님 예, 네. 그리고 15번째 송지혜님입니다. 네, 송지혜님 4564번이네. 네, 4번. 네. 그리고 16번째 남관우님. 아, 이름이 굉장히 네. 삼국지스럽고 멋있죠.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그 스트리트 파이터 금메달 했던 김관우 네. 선수도 관우인데 예. 관우님들이 네.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관우지점이 그리고 곽선우님 2664번이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주영님 5946
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 남았어요. 두 번 남았어요. 네, 두 명 남았는데 아, 마지막에 저희가 10이라고 해놨군요. 네, 20번째입니다. 네, 네. 보시고 자, 열아홉 번째 가자! 아, 천소라님. 예. 아, 이번에 이름이 참 예쁜 분들이 예, 많으세요. 천소라님이고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네, 가장 긴장되는 네. 이제 마지막 분이 남으셨는데 예, 기도 한번 하시고 네, 당첨되시고 이제 문 닫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은 어머! 어,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조경희 님이시잖아요. 아. 네, 조경희 님. 네.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 네, 어찌 됐건 집을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로또 많이 사세요. 예, 확률이 이럴 와. 수가 있나? 예, 상당히 놀랍습니다. 연금 복권도 사세요. 네. 아, 이건 참 신기한 광경을 목격한 것 같은데. 찐 마지막을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현수님이 네, 네, 마지막 당첨자로 네. 최현수님이 2807로 최현수님 네, 당첨이 되고. 되셨습니다. 네, 와. 그래서 아, 박혜인님 아차상입니다. 네, 21번째가 박혜인님이셨는데 그렇지만 역시나 냉정은 냉정이다.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숫자는 숫자다. 예, 저희가 또 이어지는 올해 마지막 또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그때 또 아쉬움을 푸시기 바라고 네, 네. 저희가 이번에 그리고 느낀 게 있죠? 네. 그쵸. 커피는 무슨 커피냐? 예, 역시 치킨이 옳다. 우리가 배반을 해서 그렇다. 예, 맞아요. 치킨을 두고 우리가 네. 외도를 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1월 이벤트에는 따뜻한 네. 치킨으로 또 돌아오는 것으로. 네. 네, 역시 치킨이다. 네. 구독 이벤트는 치킨이지. 맞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치킨으로 돌아올 것도 약속드리면서 네, 20분께 축하드리고 네. 뭐 커피도 맛있게 드시고 네. 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박혜인 님은 12월에 꼭 추첨이 되시길 바라면서 와. 네, 굉장히 아차상이네요. 네. 아, 그나저나 조경희 님. 오 마이. 조경희 님은 정말 와. 뭐라도 한 개 사십시오. 예. 네, 너무 신기하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되나? 0.5의 세제곱이거든요. 와우! 이게 가능한 일인가? 몇 수학을 더 이상은 네, 뭐 어찌됐건 이 굉장히 모르겠어. 굉장한 확률을 띄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네, 10월 구독 이벤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말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저희도 30회까지 이제 쭉쭉쭉 달려 나갈 건데 또 많은 성원과 네, 사랑 부탁드리면서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